엄마 책 읽어주세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들의 공통점. 바로 공부의 신이 아니라 독서의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위인들은 대부분 독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인 롤링은 자신의 상상력은 어릴 적 독서에서 기인했다라고 말했고요. 카카오톡의 창시자인 김범수 사장은 독서는 굉장한 행운이다.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저자의 평생 깨달음과 지식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습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건 100억 원을 상속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고 하버드대학교 수석 졸업장보다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빌 게이츠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책이 있는데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은 책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보 엄마 김윤희 작가의 달팽이 책 육아 시작할게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고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지며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평범한 육아맘, 바보 엄마 김윤희 작가.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어주어 7년이 지난 지금 두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책 육아 경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바보 엄마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상담 지도와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독서교육 강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교육 하나 없이 오로지 책 읽기로 행복한 배움을 얻고 있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더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독서교육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네요. 하루 한 권 우리 아이 책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바보 엄마 김윤희 작가의 달팽이 책 육아. 오늘 엄마의 책 읽기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달팽이 책 육아 바보 엄마 김윤희 작가의 책 육아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윤희 작가님을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튜디오에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육아 이야기를 어떤 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이들이 책을 가장 쉽게 접하고 또 가장 익숙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잖아요. 오늘 청주 기적의 도서관 민경록 관장님과 함께 책 육아 팁들 그리고 책에 나온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청주 기적의 도서관 민경록 관장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탈구! 여기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청주 기적의 도서관은 2004년에 개관했고요. 네.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이 현재 13개관이 있거든요. 어린이 전용으로? 네, 맞습니다. 기존의 기적의 도서관들하고는 좀 다르게 청소년이나 이렇게 좀 이용 대상층을 좀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청주 기적 도서관은 2004년에 개관했으니까 청주시에서는 최초의 공공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은 이제 기존의 도서관과 또 다른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공간 구조부터 좀 다르죠.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통 이제 바닥에 철퍽 앉아 있거나 아니면 좀 뒹굴뒹굴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취학 아이들도 오거든요. 네.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그런 아가들을 위해서는 바닥 자체가 약간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그런 온돌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부터 아예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그러니까 도서관인데 뛰어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벌써들 좀 긴장하시거든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더 높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이들은 또 서가 막 다니다가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그냥 꺼내요. 꺼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앉거든요. 근데 거기가 누가 지나가는 자리든 뭐든 관계없이 그 순간에 책을 꺼내는 순간에 또 책에 몰입을 해서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잘 모르고 책을 읽어요. 근데 저희가 책을 굉장히 몰입해서 읽는 아이들 뒷모습 보면서 한 5세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의 등판이 맞아요. 저렇게 믿음직스럽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몰입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공간 구조나 아니면 책을 배가해 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어린이들을 배려한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이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꿈 많고 열정적이며 워커홀릭이었던 나는 아이들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맘을 선택했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교육은 바로 독서였지요. 아니, 독서가 영유아기 교육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 독서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버스 타고 참 부지런하게 도서관에 다녔고 중독이었던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모두 끊고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 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지독실이 싫어하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좋아할 만한 홈런북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까지 도서관 투어를 하며 책들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적당한 책을 골라오면 아이들이 눈길 갈 만한 곳에 무심한듯 놓아두는 용의 주도한 작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책장의 책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아이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수시로 바꿔놨고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내 옆에 챙겨두었다가 아이들이 뛰어와 안길 때면 얼른 집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보이면 당장 책을 덮고 다음 기회를 노렸고요. 이렇게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소소하고 자잘한 깨알 노력들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학습 만화를 많이 보면 어떻게 글이 있는 책으로 옮겨줄지 고민했고 꼭 읽히고 싶은 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어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책을 안 보면 다시 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능력이나 성향, 기질이 너무 다른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맞는 독서 교육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독서 교육 철학 중에 하나는 이런 나의 처절하고 치열한 물밑 노동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욕심을 아이들에게 들키는 순간, 독서는 숙제고 의무고 타율에 의한 억지 교육이 됩니다. 강제 독서는 절대 길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주도 면밀한 독서 교육 계획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노력해왔죠. 도서관에 갈 때도 아이들한테 책 읽으러 가자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책 빌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을 엄마의 행선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가서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책을 읽지 않고 얼른 내 책만 빌려 집으로 돌아온 적도 부지기수였고요. 도서관을 엄마의 볼일 보는 곳쯤으로 받아들이니 아이들이 더 부담 없이 다닌 듯합니다. 이 모든 게 엄마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걸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5살 이제 막 된 저희 딸아이와 함께하는 그 도서관 데이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어요. 이분이 책 육아하는 모습이. 그래서 어머 이거 내가 글 쓴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 데려갈 때 약간 엄마가 꼼수를 써서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도서관 가서도 꼭 책을 막 몇 권씩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없이 그냥 도서관의 그런 지적인 향기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넘기는 언니 오빠들의 모습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익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참여할 수 있는 게 북스타트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북스타트라고 하는 그 독서 프로그램 자체가 네. 사실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혀서 똑똑하고 뭐 독서 영재로 키우자라고 하는 의미보단 네네. 아이가 태어난 그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책을 매개로 해서 공공의 기관인 장소인 거죠. 도서관에 함께 모여서 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내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약간 공동육아 그쵸, 개념. 공동육아의 개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름은 좀 다르게 북스타트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청주시는 그걸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와닿네요. 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접수를 지금 2월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돼요? 그 8개월 이상부터 시작해서 아.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장아장 반, 도리도리 반. 귀여워. 이름을 그래서 도리도리는 말 그대로 그냥 8개월 이상에서 한 12 이 정도 되면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아장아장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수를 하면 누구나 좀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가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와 아기 혹은 요즘은 육아휴직 내는 아빠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 아빠들은 저희 도서관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할머니가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모이고 또 엄마들도 같이 모여서 하시는데 이 좋은 게 그 책을 가지고 하면서 엄마들끼리도 같이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도 읽어주면서 같이 공동 육아를 통해서 육아의 그런 부담이나 뭔가 걱정 고민들을 함께 덜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추워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더워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눈이 와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책을 사드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두 아이들을 데리고 무거운 가방을 올려메고 버스를 타고 참으로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어쩌면 그건
나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을 건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간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나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네 살이 될 때까지 책 한 권 읽어주지 않아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큰아이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책을 증오하던 작은아이가 또 평생 교과서 말고는 책 한 번 읽어보지 않고 자랐던 내가 책바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의 삶이 그리고 내 삶이 공기반 책반이 되었습니다. 나와 아이들은 도서관에 다니기 전의 삶과 도서관에 다닌 후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에게는 보물창고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값진 보물을 얻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는 동안 나는 700여 권의 육아서와 교육서를 읽었습니다. 그 책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책을 사는데 아낌이 없어야 한다. 집에 책이 있어야 한다. 책은 소유해야 애정이 생긴다라고요. 그 말에 충분히 긍정하면서도 그때 그 시절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책 속의 말들은 더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가슴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없으면 잇몸이라는 진부한 속담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서관이 기꺼이 잇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천방지축 두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오랜 시간 많은 책을 읽어주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때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한두 권만 읽고 돌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물고 부지런히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그 고단함에 보답이라도 해주는 걸까요? 두 아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책바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내뿜는 안락한 정서, 수십만 권의 책들이 뿜어내는 지적인 향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도서관은 그 자체로 어메이징한 보물창고였습니다. 나는 요즘 책 한 줄 마음 편히 사줄 수 없었던 나의 지난 형편에 고개 숙여 감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힘들었던 형편 덕분에 도서관을 만난 것. 그로 인해 아이들도 나도 삶의 변화를 맞이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요.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과 나에게 기꺼이 마법의 공간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워낙에 이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 계시니까 엄마들이 아이 손잡고 이렇게 책 읽으러 오는 모습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아빠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엔 아빠들도 네, 아빠들도 오세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무래도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머님들이 다녔던 도서관에 대한 게 많이 있으신 거예요. 도서관 문화가 그러니까 미리 처음 오시는 어머님들은 미리 아이들한테 뛰지 마라 그러고 아이가 조그만 소리 나면 아이를 얻고 막 나가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 네.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주인은 주는 거죠. 교육은 시키는데 네. 아이들은 네 하고 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뒤돌으면 뛰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좀 골라보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 읽어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런 모습 보면 사실 아 엄마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좀 기억에 남는 뭐 친구나 엄마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좀 오래됐는데 네? 그 이모 되시는 분이 자기 아이하고 또 조카를 같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오. 그 이모의 딸은 도서관을 정말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는 그때 한 4살 이 정도 됐는데 조카 아이가 이제 아, 딸아이가 5살 정도 됐고 조카가 아마 3살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어떡해. 조카가 도서관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연락실만 들어오면 울어요. 3살이니까 또 네, 것도 근데 모르고. 그 정도 되면 이모가 포기를 하실 것도 같기도 했는데 네. 울면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는 안에서 책을 읽게 하고 근데 우와. 그거를 정말 한 1년 정도를 그냥 하세요. 매일 도서관을 오세요. 매일매일?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열람실만 들어오면 울던 아이가 네. 이제 나중엔 책도 보고 그다음에 책은 처음엔 사실 쳐다는 안 봤어요. 그쵸. 들어오기는 하더니 공간 곳곳을 돌아다녀요. 이 공간이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놀 장난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장난감으로는 아이가 이제 책을 어린이 도서관이라 장난감 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언니 오빠들 하는 걸 따라해요. 오. 언니 오빠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언니 오빠들을 주변에서 어른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책을 꺼내 드는데 책을 거꾸로 들고 막 읽는 척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이 4살 되고 5살 그렇게 계속 도서관을 다니셨거든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자기가 가져와서 사실 읽지는 못하는데 막 읽는 척하고 옆에 있는 척하고 읽어주는 네, 읽어줘요. 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실 도서관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습관을 들여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하다.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이가 불편한 게 어떤 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면은 그냥 데리고 나가서 그 이제 저희 들어오는 입구에 수족관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물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열람실 안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바깥이나 앞마당이나 이런 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 전체에 대해서 아이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을 그냥 단순하게 책만 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아이가 동네 한 바퀴 산책하듯이 네. 자연스럽게 가서 여기저기 탐색도 하고 뭐 물고기도 볼 수 있고 책으로 뭐 탑사키 놀이도 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친해지게 그렇죠. 만들어서 네. 도서관 자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없애고 나중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네.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달팽이 책 육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도서관 가면은 책 한 권도 안 읽고 점만 찍고 오기도 하고 네. 그냥 진짜 막 엄청 힘들게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10분도 안 있고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들 독서 교육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두세 권만 읽어줘도 목이 아프고 재미도 없고 지루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즐겁지 않으니 살가운 엄마처럼 구연동화를 해가며 재미있게 읽어줄 의욕도 열정도 체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아이들이 책을 미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펼쳐 들라치면 덮어버리거나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내가 읽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일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이 두 난관에 봉착하며 내린 고육지책은 일단 가늘고 길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하루에 한 권이라는 작은 목표를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얌전히 듣고 있을 때면 네다섯 권도 연달아 읽어줬지만 대부분은 하루 평균 한 권으로 7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루 한 권이라는 적은 양의 책 때문일까요? 아이들은 여느 독서 영재들처럼 눈에 확 띄는 혹은 영특한 지식 탱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 그게 독서 교육의 상위 목적이 된다면 옆집 아이와 비교할 이유도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독서 교육,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생존 독서, 스펙 독서, 강요 독서, 검열 독서가 아닌 하루에 한 권이라도 제대로 즐기는 독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쥐어주어야 합니다.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천은 작은 것부터 하라라는 혜민 스님의 말씀처럼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을 꿈꾸며 오늘 한 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가랑비에도 분명 옷은 젖고요. 한 방울의 낙수에도 바위는 뚫리며 내가 내딛는 한 발짝 한 발짝이 결국 산 정상에 나를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이 아이를 분명 책바보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루 한 권이면 충분하다. 가늘고 길게 가는 책류가 비법 만나봤는데요. 또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이제 도서관 가면은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장님 뭐 추천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 같은 거 해주시나요? 어때요? 사실 그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네. 그러냐면 한 몇 권 정도 읽으면 우리 애가 책을 좋아할까요? 몇 권 정도 읽으면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해질까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것이 너무 정확하게 세우고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책 읽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인마다 성향도 다르고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나 이런 부분도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에서 어머님들이 그림책 육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 좀 사전에 좀 읽어보시고 아 내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힐 땐 좀 이런 마음으로 이 책 한 권을 읽어서 아이가 똑똑해지길 이 책 한 권을 읽어서 우리 아이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크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림책. 맞아요. 엄마들이 그 아이들한테 되게 욕심내실 때 일본의 그림책자가 고미타로 작가의 네, 모두에게 유명한. 배웠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꼬마 아이가 고양이를 보고 걷는 걸 배웠고 강아지가 펄쩍 뛰는 걸 보고 자기가 뛰는 걸 배웠고 네. 뭐 이렇게 뭐 새소리를 듣고 노래를 배웠고 나비를 보고 내가 꽃향기 맡는 걸 배웠고 그러면서 점점점 확장해요. 학교를 가서 친구를 보고 어떤 걸 배웠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모든 게 다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의 모든 걸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 책만 읽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경험할 수 있게 자연도 좀 봐야 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는 곳에 가야 하고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도 가야 하고 이렇다는 건데 이런 많은 관계에 노출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요즘 놀이터에 가도 친구가 잘 없고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학원 가고 개인 뭐 어떤 거 하고 없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도서관에 오면 책도 있고 거기 오면 또래 친구 언니 오빠 누나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재능 봉사해주기 위해서 준비된 어른들이 와 계시고 맞아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요즘 책들은 창작동화,
수학동화, 철학동화, 인성동화, 한자동화, 세계명작동화, 전래동화, 위인전 등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책들의 홍수 속에서 나는 분야별로 또 종류별로 골고루 읽히려고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찾아 아이의 흥미를 쫓아서 독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지난 7년 동안 과학 분야 책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아이의 편독은 심했습니다. 때로는 큰아이의 편독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받았는데요. 나는 큰아이의 지나친 편독이 걱정되지도 또 다른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읽길 바라는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관심 분야가 뚜렷해서 좋았다고 하면 믿으시려나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혀서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탱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독서교육의 목표도 아니었을 뿐더러 편독은 몰입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오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 분야에서 책에 대한 몰입을 경험한 아이는 때가 되면 다른 분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확장독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확신했죠. 지금 아이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죠. 과학 분야를 싫어하고 창작동화만 좋아하던 작은아이 또한 7년이 지난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편독이 몰입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아이에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히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저 읽는 재미를 알게 해주겠다고 목표를 잡는다면 편독이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재미가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 180명 배출이라는 유대인들의 전형 밑에는 즐기는 독서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읽는 독서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부모가 억지로 골고루 읽히는 독서보다는 스스로 원해서 읽는 편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본다면 책의 재미를 차츰차츰 알아갈 것이고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가지를 뻗어나갈 것입니다. 편독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엄마들이 책 육아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편독이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이 책만 읽는데. 이 책만 읽어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나오는 책만 봐요.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질문이고요. 공룡 나오는 거 예, 뭐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한 책만. 한 책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10번 이상을 빌렸다고 어머님이 한 번.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그 책이 도통 무슨 책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아이가 그 책만을 본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조금 처음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봐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게 책. 또 약간 놀이처럼 봐야 되거든요. 이 책장을 넘기면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게. 아. 그다음에 또 엄마가 막 읽어주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 다음에 뭐 나오는 줄 알아? 이러면서 거. 책 읽기가 퀴즈 놀이로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들도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그래서 아이가 맞추고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또 그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주변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 만족감이나 이런 걸 아이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게 계속 자동차나 공룡이나 이런 거 그림책 그것만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와 이거랑 관련해서 그렇다면 공룡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대 아니면 공룡은 지금 없잖아 근데 이게 화석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었대 근데 그럼 그것도 한번 같이 봐볼까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거기 흠뻑 빠져서 많이 알게 되면 분명하게요. 네. 그 더 많은 걸 알려고 해요. 그러면 초식동물이 뭐 어떤 건지 육식동물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렇게 매니아처럼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나이가 어려도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막 사전도 보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 아이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부모님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네. 부모님이 그 아이보다 조금 더 먼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거나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책들을 그럼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네. 그게 뭐 아이한테 걱정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몰입돼 있는 그 영역을 좀 확장시켜서 확장인 거죠. 네. 네. 독서 확장을 네, 맞습니다. 시켜주면 좋은 것 같아요. 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게요. 어떤 소재 하나가 있었을 때 그 소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네. 정면으로 볼 것이냐 위에서 볼 것이냐 옆면에서 볼 것이냐 밑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다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몰입되어져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걸 보는 시각을 조금씩만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책 읽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이,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집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요즘 엄마들은 좀 알아요. 전집보다 당연히 단행본이 좋은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쉽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께서는? 저희도 도서관 현장에 있으면서 건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전집을 건의요? 왜 구입을 안 하느냐 혹은 전집을 구입하더라도 전집 모양대로 세트로 그대로 책을 좀 서가에다 꽂아둬라. 근데 이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집에서도 동물에 관한 책은 동물 쪽에 갖다 놓고 그게 또 동물이 아닌 사람 인체에 관련된 거면 또 인체에 관련된 의학 이쪽으로 갖다 놓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무슨 전집 그럼 이게 한 세트로 딱 있어서 거기서 순서대로 빌려가길 바라시는 건데 요즘은 사실 전집도 잘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옷을 살 때 네. 기성복을 구입을 하는 거하고 맞춤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기성복일 때는 보편적인 체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었을 땐 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약간의 수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품도 이런 걸 수선을 하는데 맞춤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키라든가 체형이라던가 여기에 맞추어서 나와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행본은 말하자면 맞춤복과 같고 그다음에 또 기성복으로 되어져 있는 전집은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 또 우리 아이가 저 좋아하는 내용이나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이 책에서는 색에 관련된 거를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미술에 관련된 영역이 크다. 그럼 책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리고 판형도 조금 달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모든 게 사실 단행본 같은 경우는 그 책의 내용에 관련돼가지고 그거의 책의 모양이나 형태적인 것까지 다. 그래서 요즘 보면 왜 책 제목이 사과나 딸기에 관련된 거면 책 모양 자체가 딸기 맞아요.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사과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가 벌써 책의 모양만 봐도 아 이게 딸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시각적으로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세심하게 이런 게 이제 신경을 쓰고 편집이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행본을 좀 읽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을 딱 앞에 보여주고 네. 자, 이 책 읽자 이러면 벌써 거기에 이렇게 좀 기가 눌리는 건 어른도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 것보단 단행본 한 두 권, 세 권 정도 옆에다 놓고 골라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좀 부담도 덜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딱 비유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기성복과 맞춤복. 네. 와, 탈구! 관장님은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림책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좀 좋은 그림책이라든지 추천해주고 싶은 그림책 있으면 몇 권만 소개를 해주세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읽히면 좋은 책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죠. 아이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제일 가장 먼저 깨어져 있는 그 감각은 청각이거든요. 시각은 그렇죠. 청각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청각을 좀 자극해 줄 수 있는 의성어라던가 반복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았어도 엄마가 말을 시키듯 책을 읽어주면 계속 아이들은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읽어주면 좋고 또 그다음에 아이가 눈을 떴을 때는 초점이나 이런 시각.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아이들 자체가 이렇게 촉감이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확장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언어에 관한 거, 친구들에 관한 거. 그래서 사실 그거에 관련된 거는 뭐 잘 자요 달림이라던가 사과가 쿵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아이들 뭐 두드려 보아요라던가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책이 재미있게 좋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좀 부모님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물은 모두 100도가 되면 어김없이 끓지만 불행히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끓는 점이 다 다르더이다. 50도에 끓는 사람이 있고 2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1000도가 되어야 끓는 아이라면 우리 기꺼이 10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내 아이를 기다려줄 유일한 사람,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니까요. 50도에 끓는 아이를 부러워하지도 따라하려고도 은근한 신경전도 하지 맙시다. 아이들은 저마다 끓는 점이 다름을 되뇌고 또 되냅니다. 끓지 않는 아이는 없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가슴에 품은 채 말이죠. 내 아이의 비교 대상은 옆집 엄친아가 아니라 내 아이의 과거여야 합니다. 라는 어느 책의 문구를 가슴에 새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엄마도 아이도 공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부모의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해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는 눈길을 이제 내 아이에게 돌려보는 거죠. 언젠가 책에서 읽은 재밌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스필버그가 한국인 엄마 밑에서 자랐더라면 학교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태권도, 피아노, 컴퓨터, 영어, 논술, 미술, 중국어,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모두 잘해야 했을 것이다. 평범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잘 못하는 9개보다 잘하는 1개를 주목하고 훌륭한 자녀를 평범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잘하는 9개보다 잘 못하는 1개를 주목한다. 느린 작은 아이를 키우며 문신처럼 새겨두고 있는 글귀입니다. 빌 게이츠도 하버드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 중에 칭찬할 만한 일을 찾아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고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끊임없이 옆집 아이와 비교하며 독서마저 경쟁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 번쯤은 곱씹어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착순 달리기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대신 각자의 출발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개성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1등인가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아이가 자신의 적성과 꿈과 끼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부모 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달팽이 책유가 김윤희 작가님의 책유가 이야기, 청주 기적의 도서관 민경록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이한테 사실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또 요즘 아이가 자녀가 한 명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요즘 욕심내는 거에 대해서 어느 때는 좀 사회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아, 왜 이렇게 극성이야 이런 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에 내색도 못하시고 네. 근데 너무 나는 욕심 안쪽에선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걸 다 어떻게 못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저는 많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와서 또 책에 관한 것도 많이 좀 질문 좀 해주시면 도서관의 사서들이 거기에 대한 팁이라든가 관련된 좋은 강의가 있으면 또 저희가 알려드리고 네. 근데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는 그러고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내시고 조금 부지런하게 우리 동네 도서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런 걸 조금만 빠르게 좀 찾아서 네. 거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함께 만날 수 있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이런 거를 또 나누시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육아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고요. 이제 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엄마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정보들도 찾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네. 아니면 지역의 도서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도 조금 그림책 공부도 하고 하면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 육아가 너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려운 발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이 데리고 한번 네, 기적의 도서관 찾아갈게요. 네, 네. 반겨주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청주 기적의 도서관 민경록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 you want to sing a song? Sing a song, bab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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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